사형 폐지론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내세우고 유지론은 응보주의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자신도 죽는다는 사형제는 잘못된 규칙인가? 이것은 미성년이라고 해도 예외 없는 인류 공동체의 보편적 원칙이 아닌가?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살해당한 유족은 살인자를 극형에 처해 원한을 풀려고 하고 이는 인륜을 인정하는 것이다. 합법적인 국가 권력의 성립은 무고한 사람들의 복수 대행을 위임받아 범인의 체포 재판 형벌 집행에 법적 정의를 확립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현실은 국가가 정의를 배반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형제를 인도적으로 위배되는 잔혹형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 살인이 부정하다면 사형도 부정하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전반적으로 사형제에 대한 찬반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사형제 폐지론의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흉악범죄를 근절하지 못하지만 사형제를 폐지할지 안 할지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범죄자의 권리, 피해자의 감정, 유족의 보상, 사회 질서 등을 고려하며 적절한 형벌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형 폐지론에는 첫째, 기본적 인권의 존중, 둘째, 국제적인 동향, 셋째, 오판의 가능성, 넷째, 교정의 가능성을 없앤다는 논법입니다. 첫째, 기본적 인권의 존중에 의하면 범죄자라도 생존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사형 제도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라는 이념과 맞지 않습니다.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37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불가에 반하기 때문에 사형을 폐지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적인 동향도 기본적 인권의 존중에 기초하여 사형제 폐지로 기울고 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하면 전 범죄에 대한 사형의 폐지 76개국, 전시시 범죄 등을 제외한 통상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 15개국, 법률상은 사형이 있지만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의 폐지국 21개국, 사형 유지 82개국으로 조사됐습니다. 셋째, 오판의 가능성에 기초한 사형 폐지론은 오래된 이탈리아의 법률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재판관도 인간인 이상 그 재판을 완전하지 않으며 사형 재판 중에도 오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 후에는 무죄임이 판명되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없는 죄로 사형된 사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사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과오성 또한 사형 폐지의 근거가 됩니다. 넷째,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정, 보상의 관점에서 봐도 사형은 범죄자의 교정의 가능성을 없앨 뿐 아니라 피해자나 유족의 보상도 되지 않습니다. 사형 유지론은 첫째 응보주의, 둘째 일반 예방이라는 논법입니다. 첫째 응보주의는 형벌은 범죄자에 대해 상응의 보복 이외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상응 보복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에 따라 응보주의는 동해형법, 비례원칙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동해형법이란 눈에는 눈이라는 피해자가 받은 것과 같은 해를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입니다. 동해형법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근대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 로크나 칸트의 논의에서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칸트는 동해형법을 법적 정의의 기초로 보고 살인범에게 사형이 상응한다고 명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엄밀한 적용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을 살해한 범인에 대해서 10인분의 사형은 할 수 없습니다. 비례원칙에 의하면 상응의 형벌이란 범죄의 경중에 대응한 형벌입니다. 어느 사회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그 사회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주면 됩니다. 둘째, 일반 예방론이란 형벌의 본질이 범죄자를 본보기로 처벌함으로써 같은 범죄 행위를 방지한다는 이론입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형벌이 적정한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해도 경미한 범죄에 사형 등의 과중한 형벌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며 형벌에는 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 방지의 수단으로서 형벌의 적정한 기준을 논하는 것은 고전 공리주의의 사상과 밴덤이 있습니다. 고전 공리주의에 의하면 어느 행위나 정책의 도덕적 선악은 그것이 관계자에게 주는 쾌락과 고통의 양에 준합니다. 관계자의 공리를 증대시키는 것, 즉 쾌락을 증대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나 행위가 선이라고 봅니다.
뱉는과 같은 공리주의에서는 적정한 형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줍니다. 형벌 그 자체는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악이지만 형벌 제도는 일반 예방을 위해서 불가결하다. 그러므로 형벌을 할 때 범죄자의 고통이라는 악이 방지 효과라는 선을 웃돌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밴덤은 종신형과 사형을 비교 검토하여 오판의 가능성, 보상,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하면 종신형이 우수하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